서울에서 남자 네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30살 김재곤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네일이라 하면 여성의 업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남성들도 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남성 네일 아티스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. 시술 중이셔가지고 네네. 이쪽에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샵은 자주 오세요? 예약을 잡고 오는 편이라서 거의 3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아요. 되게 자주 오시네요. 그래도 단골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그럼 이 샵은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? 주변이 직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이제 네일을 검색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남자 원장님이라고 해서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듣기로는 또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잘하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그럼 처음에 남성분이라고 들었을 때는 안 놀라셨어요? 사실 이제 발을 이제 맡기기가 약간 걱정되기는 했는데 여자 네일리스트 선생님들보다 더 섬세하시고 그리고 미적 감각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디자인이나 컬러들 있으세요? 요새 유행이 뭐예요?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입으신 자켓도 그렇고 네. 뭔가 맞추면은 얘네 여기 톤? 요 정도 톤 좀 잘 받으실 것 같긴 해요. 그럼 저는 이 컬러로 할게요. 요거? 네. 네. 그럼 보통 네일은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? 제가 하고 있는 동네에서 평균 가격은 기본 원 칼라만 발랐을 때 기준으로 손이 4만원, 발이 5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진짜 안 나올 때는 그냥 400 뭐 이렇게 되고 네. 많이 나올 때는 뭐 1,000만 원 이상, 네.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네일 아티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보다 여성분들을 생각하잖아요, 보통. 네. 그럼 보통 손님이 이제 원장님이 네. 남자분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? 그 전화 받자마자 남자인 거 알고 일단 바로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바로 전화를 하세요. 그러놓고 이렇게 되물으시죠. 거기 네일샵 아니에요? 근데 이제 제가 받으니까. 네일샵 맞다고. 근데 왜 남자가 받아요? 이렇게 물어보시죠. 어떤 오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? 뭐 동성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가끔 네. 가다가. 그럼 그런 거 물어봤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? 딱히 막 기분 나쁘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남자가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손을 보고 그냥 쳐다봐요? 아니면 직접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? 시선이 느껴지잖아요.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나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지하철 안이라든지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핸드폰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손이 꺼내지게 되잖아요. 아차 싶어서 다시 집어넣고 앞에 이렇게 보거나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자기 손톱 이렇게 보면서 속닥속닥 거리는 게 몇 번 봤거든요. 손톱을 하셨는데요. 왜 한쪽에서만 하셨어요? 혹시나 뭐 어디 갔을 때 계산을 한다라든지 어른들 만나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 있기도 하고
남자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나다니면은 또 더 심하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밖에 나가거나 뭐 남자인 친구들하고 다닐 때는 한 손은 숨기려고 진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딱 이렇게 밑에 있고 이렇게 한 손으로만 이거 딱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. 한국이 유독 좀 남 시선 의식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남자가 이렇게 막 컬러 바르고 다니고 자기 개성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래도 나름 이제 화려하게 하고 웬만하면 이제 요새는 잘 안 숨기려고 하거든요. 근데도 그 시선이 이렇게 너무 느껴지면은 숨겨지게 되더라고요.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? 저는 네일 샵이라는 거 자체를 가본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고 이래서 잘 몰랐는데 네.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뭐 괌 놀러 간다고 샵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고 따라갔다가 그 선생님 일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좀 편해 보이고 되게 일하는 환경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. 네. 그때 당시에는 운동하고 있어서 운동 선수였는데 어떤 운동 하셨어요? 야구 선수였어요. 네. 제가 운동을 22년을 했거든요.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고 뭐 기록 찾아보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부상이 제일 크고요. 아, 부상 당하셨구나. 그럼 어디 다쳤어요? 부상은 좀 많았는데 뭐 무릎 수술도 하고 어깨 탈골 수술도 하고 손목도 부러지고 뭐 그게 많았어가지고 그만둘 당시에는 손목이 부러졌어가지고 재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재활을 하다가 재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할지 고민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뭐 할지 고민을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해봤어서 그냥 운동하는 거밖에 생각을 안 하다가 딱 네일이라는 거를 해야지 마음 먹고 나서 네일 아트를 해볼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그렇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운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다 그랬었는데 괌 놀러 갔다 와서 여자친구가 제가 손에 그냥 한번 발라줘 봤어요. 그랬더니 생각보다 잘하네? 그래서 그냥 진짜 학원 다니면서 한번 배워볼까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네. 그럼 가족분들한테는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반응들이 네. 어떠셨어요? 엄마한테 처음 나 내일이나 해볼까?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속으로 되게 섭섭해하고 하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색은 딱히 없으셨고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같이 학원도 알아보러 같이 다녀주시고 아 정말요? 네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네요. 맞아요. 하트네요. 하트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예쁘다. 저 몰랐거든요. 하면서 되게 예쁘다. 그럼 그런 선입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네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? 해드렸을 때 그 만족감이 되게 커요.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뭐 변화돼서 기쁘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뭐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해줬을 때 그 분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나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도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우울하다가도 저녁에 마지막 타임에 오신 손님이 받고 나서 너무 이뻐요,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전에 안 좋았던 기분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네, 그런 것 때문에 힘나서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미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어떤지 좀 느껴보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좀 시도해볼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
많이 궁금하거든요. 시작하기 전에 그 물어볼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.